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10살 어린 소녀가 건강상 문제로 긴급 회항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출발, 시애틀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소녀 탑승객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여객기는 긴급 회항해 LA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이어 대기하고 있던 구급요원들이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소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등 관계당국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수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